유한타 증권의 박우경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. 박우경 차장 나와 계십니까? 아,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자,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? 전일에도 상당히 좀 미국 증시가 좀 안 좋았던 만큼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좀 금요일인데도 주가가 좀 약세로 좀 시작할 확률들이 상당히 큰데, 그래도 이런 그런 흔들리는 시장 안에서 이익에 대한 성장성, 향후에 그런 그 성장에 대한 스토리가 좀 있는 업종은 아무래도 좀 방산 업종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그 중에서 LIG 넥슨과 한국항공우주로 오늘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네, 종목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볼까요? 네, LIG 넥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폴란드 수주에서 가장 좀 소외를 받았던 좀 기업이고요. 아무래도 그런 그 최근에 그런 그 수주권에서 소외가 되다 보니까 시장의 관심은 사실은 좀 상당히 좀 그 제외됐던 그 부분들이 큽니다. 하지만 최근에 좀 움직임들을 저희가 좀 살펴보면은 수급적으로는 기관들의 좀 러브콜이 지속적으로 좀 있었고 증시에 대한 그런 그 낙폭 대비해서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들이 좀 있었는데 저희가 향후에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향후에 이제 사우디발 그런 천공투에 대한 그런 그 추가적인 그런 수주가 조금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시장에서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좀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러시아에 대한 그런 전 세계적인 군비에 대한 그 의존도는 확연하게 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가 기존에 러시아의 S-400-400과 천궁의 투를 좀 고민 중인 걸로 좀 알려지고 있는데 러시아 무기체계에 대한 구매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혜택들이 이제 LIG 넥슨으로 좀 들어올 걸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. 3분기부터는 이제 인도네시아 무전기 납품 증가에 대한 수출 비중 등이 더욱더 좀 빠르게 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그런 수출 장고에 대한 기존 수출 장고에 대한 그 업사이드가 좀 커지는 만큼 3분기 실적, 4분기 실적도 좀 시장을 좀 예상을 좀 상회하는 그런 모습들로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두 번째 이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그 민영화에 대한 이슈들로 인해서 전일 좀 강세를 좀 보였었는데 아무래도 그런 최대 주주가 지금 한국수출입은행이 약 지분율이 26%, 국민연금은행 10%. 그래서 정부에 대한 그런 민영화에 대한 그 과시화가 좀 빠르게 될수록 이런 이슈에 대한 그런 움직임들은 저희가 좀 확인할 수 있을 걸로 좀 보이고 있고 향후에 있을 그 추가적인 수주는 뭐 슬로바키아라든가 동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경 공격기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저희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LIG 넥슨과 한국항공우주 관심종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.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